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윤똥이. 윤똥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밥은 먹었어요? 안녕. 할아버지. 네. 다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아니, 우리 에이티니가 더 좋은 사람이지. 날 좋아해 주잖아. 안녕. 나 좋은 사람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아해 주는 거라고? 헐, 갑자기 기분이 너무 행복하네. 좋아. 아. 네, 엊그제 돌아왔습니다. 네.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가, 엊그제 밤에 돌아와서, 어젯밤에 그때 돌아온 날에 오랜만에 산이랑 게임을 했어요, 같이. 요즘 발로란트를 같이 많이 하거든요. 나도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같이 하는데, 갑자기 산이가, 유노야, 애견 카페 갈래? 이러는 거야. 갑자기 산이가 유노야, 애견 카페 갈래? 너뭔 애견 카페야? 이러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자기도 안 가봤대.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뭐몇 시쯤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말도 똑같다고. 아무튼 그래서 산이가 갑자기 가자 그래가지고. 어제 둘이서 우리 둘이서 애견 카페 갔다 왔는데, 거기가 강아지들도 있고 한켠에 고양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고양이 냥이들은 조금 적은 편이야. 근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차원이 달라. 나랑 산이도 댕냥이들이라고? 그리고, 아, 그거 산이가 올린 동영상 그것도 올렸고. 애들 보니까 지치질 않던데요? 이제 막 공놀이랑 뭐 이것저것 하고. 확실히 간식 주니까 많이 오더라. 근데 너무 많이 와서 누굴 줘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공놀이 재밌어 한다고. 아니야. 산이가 이거 찍어보면 어때? 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찍은 거예요. 설마 내가, 산이가 공 던진 거를 내가 죽으러 가고 막 그런 놀이를 하겠어? 니네들 보고 조금이라도 웃으라고 한 거지. 아, 재밌어 하는 거잖아. 재밌긴 했어. 할 수도 있지. 재밌으라고 찍은 거였어요, 우리 에이티니 보고. 산이랑 아무튼 어제 고기 먹고 애견 카페 갔다가 또 어제도 같이 발로란트 하고.
맞아요. 역시 고기 먹었구만. 와, 맛있었어. 체력이 짱이다, 진짜. 재밌는 하루를 보냈네. 오늘은 잠깐 이제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레슨 몇 가지 받고 이제 막 왔습니다. 맞아, 하루하루를 알차게 써야 돼. 너 행복해 보여서 너무 행복하다고. 고마워. 내가 이제 행복을 또 많이 찍어왔거든. 진짜 직접 카메라에도 담고. 일본 재밌었냐고? 예, 또 일본 여행기 내가 이제 풀어주려고. 진짜 처음 도착하자마자 일단 이제 스시를 먹으러 이제 가기 전에 입가심으로 아브라소바 에피타이저로 쓱 먹고 역시 키키 입가심으로 먹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가더라. 또 맛있는 스시집을 갔는데 그 전에 입가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도쿄에 있는 날이 얼마 많이는 안 있었으니까 입가심으로 아브라소바 먹고 스시 먹고 좀 걷다가 소화시키고 이제 첫날은 자고요. 둘째 날 너는 둘째 날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톤키라는 돈가스집에서 또 돈가스를 먹고요. 상세하구만. 그치. 아, 우리 에이티니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 이제 푸름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 여행기를 풀고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제 일일이 내가 다 얘기해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 돈키 메모. 네, 되게 맛있어. 되게 식감이 색다르다고 해야 되나? 되게 폭신폭신하면서 겉에는 되게 매트한 바삭한 느낌이에요. 톤키라고 이제 돈가스를 먹고요. 되게 맛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네, 윤호 음식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얘기한다. 어떻게 알았어? 아, 내가 좀 미식가인 편이에요. 아무튼 톤키를 이제 해치우고 바로 이제 에이티니도 아시다시피 우미호타루로 거쳐서 이제 치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우미호타루는 벌써 이번 세 번째인데요. 아, 세 번째라고 했는데 아니 네 번 갔지. 전 아침 아니 그러니까 점심 저녁 이렇게 두 타임씩 갔으니까. 왜냐면 저번에도 치바 쪽을 갔었는데 이제 그쪽 시골길이랑 되게 바닷가랑 한적하고 되게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 와봤는데 윤미호타루. 음식 얘기에 마음이 급해. 아니야, 이제 얘기를 풀어주다 보니까 듣고 있으니까 여행방송 나레이터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우미호타루에 가서 네, 맛있는 거 좀 먹고요. 간단하게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바로 치바 쪽에 있는 이제 바닷가로 넘어갔습니다. 또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삼각대 세워놓고 이제 영상을 또 찍는데 또 중간에 내가 살짝 나와.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와 모래가 엄청 따가웠어요. 눈은 좀 어때? 그때 눈에 모래가 좀 들어가는데 괜찮아. 삼각대에 무거운 거 매달아둬야 돼. 맞아요. 아직 나 카린이라서 카메라 어린이. 근데 이번에 진짜 예쁜 거 많이 찍었어요. 동영상이랑 사진
사진 이제 옮기면서 좀 동영상이랑 편집해서 금방 올려줍게요. 내가 찍은 거.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더라. 내가 그 보던 시각이 그대로 담기더라고요. 역시 남는 건 사진이랑 동영상이야. 그래서 이제 아무튼 치바 쪽에 타테야마 쪽에 이제 여행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날 이제 대망의 시즈오카에 있는 시모다를 향합니다. 시모다에 갔어. 근데 이제 시모다 모다 맞아. 되게 사람도 없고 엄청 자연 경관이 이뻤어요. 생각보다 이제 여행지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곳인가 봐. 맞아요. 유노코스 짜야겠다. 유노코스 한번 따라해봐. 내가 지금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자,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시모다. 근데 이거 여행기 내가 하루 조금 계속 읽고 있는데 계속 생각난다. 그때가. 유노코스 사람 엄청 많겠다. 그니까요. 사람 미어 터지겠다. 아유, 그래도 우리 에이티니가 또 가준다면 나야 그걸로 행복이죠. 뭔가 전에 여행 때도 내가 전에 여행했던 그 순간이랑 그 장소들을 이제 또 에이티니가 많이 가더라고. 한 번씩 그 코스를 밟아주더라고요. 너무 그거 보니까 나도 되게 공유해주고 싶고, 내가 느낀 그대로 또 느끼게 해주고 싶고, 또 올라오는 반응들이나 그런 사진들 보면 되게 귀엽고, 나랑 같이 뭔가 느끼고 싶다는 그 마음도 너무 예쁘고, 이런 걸 봤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것 같아. 고마워. 아무튼, 자, 셋째 날로 왔습니다. 자, 시모다로 향하는데, 이제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이제 차로 이동을 했는데 중간에 휴게소를 들리면 되게 해가 질 때쯤에 도착할 것 같은 거야. 차가 너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도착하자마자 이제 이번에 시모다 일정이 제가 한국에서부터 봤는데 날씨가 구름이 좀 끼고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시모다 가기 전날까지만 해도 비가 막 70%, 막90%막 이랬어. 근데 이게 신기하게 해가 뜨면서 비도 막안 오고 막 하는 거야. 생각보다 아니 나는 그래도 진짜 비가 쭉올줄 알았거든. 거의 100%였어요. 난 역시 럭키보이라는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래서 맑은 요정이 되었죠. 이번에 좀 비도 안 오고 럭키 유노잖아. 잘 몰라 그거. 럭키 유노잖아. 아무튼 럭키보이잖아.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비가 올줄 알았는데 이제 비도 안 오고 엄청 화창한 거야. 그래서 아, 이날이구나. 사실 시모다를 갈 때부터 그 동굴 류구구치라는 동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 영상을 너무 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 도착하자마자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역시나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너무 예뻤고, 류구치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또, 토지 우미? 토지 비치라고 또 이제, 그, 해변이 있는데요. 거기가 너무 예뻤습니다. 네. 날씨도 너무 맑았고, 그날. 해수욕장이에요. 네. 또 거기도 동영상으로 담고, 이제,
해변이랑 동굴 쪽에 파도 치는 것도 삼각대 세워놔서 또 달 담고 그리고 한번 또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제 거기 갔다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바베큐를 구워 먹었는데 맞아 그 맥주 들고 있던 거 거기서 이제 바닷가를 보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가 완전 바다 파도 소리랑 딱 파도 반 노래 반 너무 그 조화가 잘 맞는 거야. 이제 거기서도 몇 가지 찍고 되게 바닷가 보면서 힐링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요. 네, 어휴 엄청 많네. 아무튼 갔다 와서 이제 그날 짐 풀고 또 그날 찍은 것도 돌려보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그래도 비가 한 60-70%인데 그때도 거의 100%였는데 거의 안 왔어요. 제가 밖에 있는 동안 왔다 안 왔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페리로드라는 또 항구 쪽에도 갔다가 이제 빈티지 카페도 갔고 그날 이제 점심을 먹었죠.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그날에 또 뭐 먹었을까? 아니 먹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니거든. 나 점심에 또 신났네. 어? 아니 아까까지 예쁜 장소도 얘기했어요. 돈가스 중독이라고? 먹는 얘기하니까 톤이 올라간다. 나는 내가 먹는 방법이나 내가 맛있게 먹은 곳을 얘기하는 걸 좋아해. 급 말이 빨랐지. 근데 먹을 거 얘기할 때 목소리가 바뀐다고? 아니 그냥 변명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묻는 거죠. 입꼬리 올라가고. 아무튼 그 점심에 페리로드 쪽에 가깝게 이제 돈가스 집을 갔어요. 이제 니시키라는 가게인데요. 거기를 갔는데 이제 밥을 이제 돈가스를 다 먹었어요. 근데 상당한 맛이더라고. 니시키 니시키. 근데 이제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어? 아니야. 붙여서. 아무튼 먹었는데 예, 거기 돈가스 맛이 상당했어요. 예, 엄청 바삭하고 맛있고. 근데 맛있게 먹은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고 가기 전에 갑자기 이제 사장님께서 여자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발레리나를 접는 방법 알려주시겠다는 거야. 휴지 인형 맞아. 그게 접은 거예요. 그게 예 맞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알려주셨어 직접. 발레리나 냅킨. 드디어 궁금했구나. 거기서 돈가스 집에서 그 후기를 보고 갔는데 이제 막 학이랑 이런 걸 접어주셨다는 거야. 근데 나는 혹시나 가서 뭘 접어주시나 해서 봤는데 갑자기 발레리나 접은 걸 쓱 보여주시더니 알려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형이랑도 해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종이 접기 하는 거 배우고 막 배도 접어주시고 초고난도 같잖아.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윤호가 얼마나 이뻤으면. 우리 윤호 이제 손재주가 생겼어. 아니야 근데 좀 많은 트라이 끝에 나는 발레리나를 접으려고 하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완전 흐물흐물하고 이제 접는 방법을 알려줄게. 다음에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짱짱해야 돼. 그게 완전 휴지 같은 걸로 안 되고 조금 냅킨이나 짱짱한 휴지로. 라이브 나중에 켜서 알려줄게요. 아무튼 접었어. 접었는데 그게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 또 사장님도 접으시는데 이제 전수를 받고 또 거기서 또 좋은 추억을 하나 가지고 되게 추억이 담긴 그런 돈가스집이에요. 엄청 맛있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 종이 접기 일을 끝내고 이제 카페를 갔다가 거기서 또 되게 빈티지한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찍고 갔다가 이제 식곤증이 몰려올 때 이제 어디였더라? 그 온천 동네를 갔어요. 센슈지였나? 네. 거기에 대나무 숲도 있었고 네. 온천을 즐기지 못했는데 거기가 온천이 많았고 되게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고 길거리를 좀 돌아다니다가 대나무 숲 그쪽에서 또 몇 개 찍고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 이제 또 차로 이동하는데 되게 거기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지산이 보이는 바다가 있대. 호수인가? 바다가 있대요. 그래서 와 진짜 저는 구름이 많이 껴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바닷가 맞아 사진 거기가 그것도 동영상을 담았어요. 바닷가에 이제 파도가 치고 있는데 멀리 이렇게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합성어 아닙니다. 진짜 그림처럼 또 담았으니까 그것도 올려줄게요. 아무튼 거기를 갔다가 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밤늦게면은 가게들이 다 문을 닫더라고요. 거의 워낙 사람도 좀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찍 닫는 편이라서 와 계속 찾는데 이제 가게가 문을 다 닫거나 예약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가 빨간색 돔이 되게 유명하대. 빨간 돔이 유명하대요. 돔이 예 네, 맞아요. 그 생선 맞아. 그래서 그 생선 구이를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었어요. 그 약간 고등어 구이에 조금 상위 호환이라고 해야 되나? 맛있었어요. 진짜 먹고 밥 두 그릇 하고 다녀왔다가 그동안 찍은 것들 이제 호텔에 연결해서 이제 돌려보면서 또 추억하고 이제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네. 또 침고요? 아직 점심 안 먹어서 이따 먹을게요. 저녁 먹겠습니다. 침 흘릴만 해. 커피 마시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먹을게요. 어우, 이렇게 여행기를 읊어봤는데 좀 많은 걸 했네요, 확실히. 근데 이 사이사이마다 또 많은 걸 했어. 내가 큰 틀로 이곳에 가서 이걸 하고 이걸 찍고 이 정도만 알려줬지 사실 사이사이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요. 종이 접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서 유노코스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알겠어요. 얼른 프롬도 해줄게. 사실 프롬 프사도 바꾸고 했는데 사실 내가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이제 여행도 하면서 뭔가 이런 여행했던 거나 여행기를 얘기해주고 가고 싶어가지고 프로필 사진만 슉 바꾸고 미안해. 내 프롬 프사도 보내줄게. 맞아요. 몰래 바꾸고 갔죠. 이제 형이랑 같이 사진 보면서 그것도 형이 찍어준 거거든. 근데 이거 너무 잘 나온 것 같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사진을 올린 적 있었나 했는데 멀리서 찍은 것만 올렸고 그래서 프로필 사진만 바꿨습니다. 너무 잘 찍으신다고? 셀렉도 뭐 하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찍는데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에이튼이가 사진이나 이런 걸 또 너무 좋아해줘서 기분이 좋네. 아니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튼이. 많이 더 예뻐해 주세요. 아무튼 지금까지의 광주 다녀오자마자 바로 갔지. 그래서 휴가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뭐라도 하려고 레슨도 잡고 또 이것저것 배우고 있는데 되게 알차게 쓰려고요, 이번 휴가. 또 이 힘을 가지고 이게 원동력이 돼서 열심히 또 무대하고 그래도 우리 에이틴이도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또 이런 예쁜 말들 많이 해줘가지고 덕분에 진짜 푹 쉬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밥도 잘 챙겨 먹고 이제 좀 한국 오니까 추워졌더라고요. 좀 쌀쌀해지는데 시원하지, 좋지. 날씨가 좋더라. 아무튼 잠깐 이 시원하면서 적당한 날씨 좀 즐기면서 우리 에이진이도 좀 즐기면서 이제 추운 것도 대비하고 감기 조심하고 뭐라도 하나 얇은 거 좀 챙겨요. 그래도 추울 때 껴입는 게 낫지. 날씨 너무 좋더라. 오늘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라디오 DJ 같다고요? 그래도 그 아이돌 라디오 그게 있는데 왜 뚱이가 됐냐고. 아, 부끄러우니까. 댕디처럼 멘트 해달라고요? 와, 잠깐만. 그때가 생각난다. 도로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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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도로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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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돈. VJ 특공대 아저씨처럼도? 윤호는 댕중디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했냐고요? 댕중디. 댕중디. 또 그치? 뭐 나랑 홍중이 형의 또 케미를 볼 수 있겠지? 그렇다. 나랑 홍중이 형 호홍야 무해한 조합이라고. 되게 좋아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휴가 때 멤버 중에 한 명하고만 누구? 안 그래도 아까 송하 형 잠깐 만났어요. 회사에서 만났는데 되게 나 행복해 보이더라고. 보여서 너무 좋았대. 그래서 또 성하 형이 또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하 형 축하해주고. 맞아. 맞아, 파리 다녀온다고. 그래가지고 잘 다녀오라고도 얘기하고. 다음에 성하 형도
근데 자기도 한번 놀러 가볼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추천해 줄까 봐요. 그래서 뭐 휴가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아 맞다. 아니 성화 형이 그 인스타 그 DM으로 나한테 갑자기 그 발레리나 접은 거 있잖아요. 내가 스토리에 올렸잖아. 근데 갑자기 DM으로 그 꽃을 접은 거두 개를 나한테 보낸 거야. 그럼 아니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나는 고작 이건데? 이러면서 아니 갑자기 그꽃그또 자기가 종이로 뭐 접었나 봐요 형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거 사진 보내면서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한 거임? 이러면서 너무 귀엽더라 성아야. 형아 자기 나 알려달래. 나한테 보냈더라고. 난 뜬단 말이야. 근데 뭘 보냈나 해서 봤더니 그거 보고 아니 나도 이거 어떻게 한 거냐고. 난 고작 이건데. 너무 귀여웠어 성아야. 다음에 알려줄게 이렇게. 카톡도 아니고 DM으로. 스토리 그거 갖고 오느라 그랬나 봐요. 한번 공개할게. 내 손재주가 이렇게 좋은지 몰라. 아, 제가 또 배우면 합니다. 이게 내가 난 그거예요. 난내 머릿속에 그게 있거든. 큰 그림이 있어. 그리고 내가 좀 아무래도 상상력이 조금 있는 편이라 이 근데 내가 이게 상상한 대로 안 되니까 문제지. 이게 내 구현의 문제라서요. 사실 난다 계획이 있어. 사실 그래서 뭐 영상이나 좀 영상 및 스토리 좀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좀 뭔가 감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획이 있어 나는. 근데 이게 직접 그려지거나 내가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 있죠.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종이 접기 뭐 그림 이런 게잘안 돼. 그래도 일단 글씨체부터 많이 예뻐졌다고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이 커서 그런가? 그런가? 소프트웨어를 따르지 못한 하드웨어. 그게 더 슬퍼. 그게 더 슬프다고. 응? 하드웨어. 나 운다. 너무 길어 하드웨어가. 아무튼 진짜 이것저것 많은 행복을 담고 왔습니다. 네, 사실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싶었고 사실 다녀와서도 좀 얘기 풀어주고 싶었는데 어제는 산이랑 데이트하느라고. 알겠습니다. 또 내가 이것저것 편집해서 올려볼 테니까 기대해 주고 나도 슬슬 뭐라도 먹고 할게요. 오늘도 날씨 좋으니까 좀 만끽하고 나랑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다고. 나도 너무 재밌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저녁 꼭 챙겨 먹고, 좋아, 좋아.
오늘 하늘 완전 나갔다고요? 나 많이 보고 많이 봐주고 밑에 땅보다는 나 많이 봐주고 안녕 사랑해 오늘의 하트는 오늘의 하트는 유노코스 아티오 좋은데 유노코스 느껴봐 아티오 아무튼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고요 바이바이 너 사랑해 뿅